한가인이 데뷔하기 전 어머니의 말씀과 반응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가인은 400점 만점에 380점이었던 완벽에 가까운 수능 성적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학비가 부담이 되어 어떻게 할지 고민이었습니다. 제가 항공사 모델부터 시작했는데 엄마는 연예인을 하거나 모델을 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하지만 항공사 모델이 되면 4년치 장학금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한가인은 어머니에게 학비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항공사 모델에 지원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가인의 어머니는 한가인의 모델 지원을 처음엔 못마땅해 했습니다. 너는 너가 예쁘다고 생각하냐? 너같이 생긴 애들은 흔하다. 어머니의 발언과 달리 항공사 모델에 합격했고 한가인은 4년 내내 장학금을 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놀라운 것은 어머니의 반응은 합격을 했어도 똑같았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왜 너를 뽑았냐? 하지만 한가인의 어머니는 사실 속으로는 모델이 된 딸을 그 누구보다 자랑스러워하고 진심으로 응원했다고 합니다. 항공사 모델이 된 이후 서울 시내에 한가인의 사진이 광고판으로 크게 걸렸을 때 한가인의 어머니는 매일같이 30분씩 1시간씩 보고 오셨다고 합니다. 심지어 동대문에도 광고 사진이 크게 걸렸을 때 매일 가서 보고 오시고 사진을 찍어서 스크랩도 하셨다고 합니다. 아무리 그렇게 얘기를 했어도 어머니는 어머니인가 봅니다. 오늘의 결론, 오늘은 한가인의 소식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